자, 박영원의 시사일번지 오늘은 전화 연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누적 득표율 5위로 뛰어오른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네, 이제 당선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이제 호남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드라마틱했는데, 자, 당선 자신하십니까? 예, 자신한다기보다는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굳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초반 순위는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이제 예. 어쨌든 호남에서의 발판을 디딤돌 삼아서 이제 상승세로 확 돌아섰단 말이죠. 이제 네네. 네네. 이번 주말이 경기 충청권, 그렇죠? 다음 주에 서울 마무리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권리당원 수가 43%입니다. 근데 그렇죠. 결국,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네. 자, 승리를 굳힌달까? 막판 뒤집기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판 뒤집기라기보다는 뒤집기는 지난주에 한 거고, 예, 굳히기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제가 광주 전남에서 보니까 광주에서 27.77%, 전남에서 21.68%로 각각 1위로 밀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좀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홍보에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엔 그동안 네가 뭘 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라.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21대부터 지금 22대까지 오는 동안에 정치 검찰 해체 투쟁하면 역시 민영배였다. 탈당까지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싸워왔다. 요거를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상황이 윤석열 독재 감사절 독재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게 지금 다들 과제여서, 여기서 제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제가 21대 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그 당시는 검찰총장이었는데,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밤샘 농성을 제가 86일간 하면서 관철을 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도했었고요. 처음에 제안에 주도했었고요. 근래 이제 검사 탄핵 4명 이렇게 발의했는데, 요거 이제 보시면 제가 역시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가면서 지금 가장 당 지도부에 필요한 그 검찰개혁 투쟁 혹은 정치검찰 해체 투쟁은 역시 민영배가 좀 맞는 게 온당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 활동을 좀 강조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이제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 강조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 예. 1주 차에 이제 4위였는데 예. 그 명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재명 후보 지원덕에 1위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좀 서운하거나 뭐 부럽거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부럽긴 한데요. 그게 뭐 서운할지는 아니고 명픽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되게 그 저희 당 지지자들 당원분들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의 대표는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으면 그 오른쪽,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이제 원내대표가 앉죠. 박찬호 원내대표가 앉고. 그러면 그 왼쪽에 누구를 앉힐 거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실 거고, 그리고 그 좌우에 또 누구를 앉힐 거냐, 이렇게 이제 볼 텐데, 아마 표가 안 나온다고 사인을 좀낸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 옆에 누구를 앉히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암암리에 이렇게 이제 좀본것 같아요. 그런 게좀 전파가 되면서 명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예,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호남 몫의 선출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나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점점 다도 이제 그 알게 되고 그러면 특별히 누구를 뭐 집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호흡을 좀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좀 이 김인석 후보가 이렇게 올라탄 그런 예, 모양인데요. 아마 저도 그렇게 좀 지지자들께서 근래 이재명 대표 옆에 앉히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좀 봐주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첫 경선에서 김병주 후보가 2위인가를 했었는데 지금 네. 민 후보님한테 밀려서 6위로 지금 밀려버렸습니다. 예. 재명인의 마을에 가서 예. 지금 재명인의 마을 주민 여러분 김병주가 비상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예. 있는데 뭐 다들 그 대형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누구든 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김병주 의원께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이번 주말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 고맙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각각 1위를 만들어주셨는데 이제 경기 서울에서도 이거 붙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라고 인사를 드렸는걸요. 네. 그 여러 군데다 합니다. 한 군데뿐만 아니고 재명인의 말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죠. 예. 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90% 육박하면서 또 독주를 하고 있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네. 네. 저마다 이제 이재명 지키겠다. 그래서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저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4분 5열 돼가지고 뭐 이재명 공격하고 또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나눠서 여러 개파가 만약 갈등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보나마나 분열 뭐 지리멸렬 4분 5열 이렇게 또는 개파 갈등 이렇게 했을 텐데요. 지금 봐야 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민주당과 이재명의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떤 관계인가? 네. 지금 지난번 대선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최대 최고의 정치적 자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감찰 독재 정권은 이 정치 검찰 앞세워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불법 탈법적인 그런 수사를 진행을 하고 기소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혹은 그 친명일색이다 이게 저는 전혀 이상한 게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본능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이건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가는 데서 이재명이 가장 쓸모가 있는 쓰임새가 있는 정치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 강력한 단일 대우를 꾸려가는 것이 지금 그 이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오히려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용을 검토하고 예. 있다 이런 단독 보도가 예. 났었는데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이걸 그런데. 거부권에 막혀서 뾰족한 수가 없다면 혹시 예. 민 후보님이 최고위원 되시면 3자 예. 특검 받자 이렇게 제안할 생각 없으십니까? 3자 특검이 특검의 원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 3자 특검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이 검찰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특검을 꾸린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질 게 없으면 이 특검이 중요하지 않죠, 지금. 사실 시민들은 탄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탄핵 그러는데 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특검을 도입을 하면 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자 특검이 진실이 제대로 밝힌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보면 윤 대통령을 보면 자신에 대한 특검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요거를 3자 특검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이거는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네. 특검은 그냥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굳이 네. 3자 특검이라는 그런
묘한 그 이 술수를 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투표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온라인 투표 말고 더 투표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아 앞으로 16, 17일에 예. 지금 온라인으로 투표 못 하신 분들에게 전화가 갑니다. 네. 전화도 가고 그다음에 그 전화도 못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ARS 그 자동응답 전화가 가니까요. 그걸 받아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실시간 14,000명 넘는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찐명 민영배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아, 예. 예, 저는 뭐 제가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호남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찐명이라는 말에 이상하지 않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 찐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게 구별짓기하는 내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시대 상황이 이재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앞장세워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네. 그게 무슨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 마음 결정 못하신 분들 계시면 이 수도권에서 민영배를 꼭 호남 대표로 해서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시면 제 몫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네. 자, 민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자 끝까지 네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